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시 학예연구사 한국문화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 자료에 나타난 시계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국민의 합의를 배신한 4.13 호언 조치, 이게 나왔죠. 바로 전두환 정부 말기에, 당시 그 7년 단임에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쟁을 하는 것이죠. 시기가 또 6월 10일 국민대회고 했으니까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서울대생 학종철이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그 당시 그 1월 달에 1987년 1월에 이러한 정부의 그러한 부도성이 있었고 6월 10일 도중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이상이 됐고, 자, 결국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다. 즉,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죠.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인데, 6.29 민주화 선언, 이걸 통해서 7년 단임이 아니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기죠. 그 중에서 2군은 이제 국왕의 친위대가 되는데, 응양군과 용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바로 2번인데, 응양군이 용호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양군의 최고 수반인 응양군 상장군이 반주라고 해가지고, 바로 군반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가 있죠. 6.2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오인은, 이제 경찰 업무를 하는 것이고, 궁성과 도성의 문수비, 이거는 간문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도와 양계로 이루어졌죠.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그래서 5도에는 주현군을, 양계는 주진군을 편성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 1930년대 초반에 두 부대가 유명하죠.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우리 민족과 같이 결합을 해서 한중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남만주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바로 조선혁명군이 있죠. 그래서 영릉과 흥경선전투, 중국에 연합한 부대는 중국 의용군, 북 동만주일 때는 지청청 장군의 한국 독립군이 있죠. 중국 호로군과 결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양세봉 조선혁명군, 지청천 한국 독립군,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국왕의 업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봄, 정월, 어쩌고 쭉 있는데, 거란의 임금이 개경에까지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거란의 침입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뭐 서희의 외교로서 뭐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없고, 3차는 귀주에서 박살을 냈죠. 이것은 바로 2차 때가 되겠는데, 바로 1010년, 그 한해전에 있었던 1009년 강조의 정변이 있었죠.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했는데, 바로 1009년에서 1031년 요 사이에 제외했던 임금이 바로 고려의 현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때뭐 현종의 업적을 뭐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의 유교정치를 추구했다. 이건 성종이죠. 그 다음에 관품만을 지극히 존하면 개정 전시 거를 시행했다. 이거는 이제 그 목종이 되죠. 개정 전시가 998년, 시정 전시가는 경종 때인 976년. 그 다음에 시무 28조, 이게 이제 982년에 전개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1019년, 이제 1018년에 이제 그 3차 침입이 있었는데,
1019년 요때 귀주 대첩이 있었죠. 강감찬에. 그리고 현종의 재위기간은 이제 1031년인데, 이후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이 뭐 천리장수를 축종을 했다. 그 다음에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리장성 축조는 현종 다음인 덕종 때 시작을 해서 정종 때 완성이 됩니다. 1033년에서 1044년까지인데, 자, 이걸 모르더라도 현종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종 10년 때인 1018년, 바로 고려의 지방 행정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5도 양계 경기와 사도호부, 그 다음에 성종 때 마련된 12목을 좀 줄여서 8목으로 하고, 56, 지, 주, 군사, 여기 책임자를 5도 양계 아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5도 양계, 이런 지방행정 시스템이 현종 때 마련이 되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그림이 그려진 시기 화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정선의 진경산수화죠. 인왕제습도가 되는데, 조선 후기예요. 뭐 그러면 진경산수화도 나오겠고, 뭐 풍속화 뭐 등등등등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서양 화풍이 도입이 되어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뭐 강세황의 뭐 영통 동구도 같은 경우에 서양식 원근법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서민의 일상의 회화의 주요 자리 잡았다. 풍속화, 뭐 신윤복, 김홍도 등등등등. 그다음에 조선의 자연과 풍속을 주제로 하는 개성 있는 화풍.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진경산수화 뭐 이런 것이 관련이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의 원체 화풍과 절파 화풍이 주로 이용하였다. 조선 후기에 우리 한국적인 것이 강세를 두지, 뭐 중국식 이런 것이 유행하지는 않습니다. 원체 화풍이라는 것은 중국 남송의 도화원이 있죠. 궁중 화가들이 그리는 그러한 어떤 사실적인 그런 기법의 화풍이고, 절파 화풍이라는 것은 명 초기 뭐 원체 화풍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조잡한 것이 섞여져 있는 뭐 그러한 화풍이에요. 따라서 요것은 이제 조선 전기, 뭐 조선 전기 뭐 끽해봐야 중기 요때까지, 이거는 이제 청나라 뭐 나오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조선 전기 넓게 봐서 중기까지도 뭐 포함시키긴 했지만 16세기 뭐 그때에 유행한 것이지 이 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더라도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 암기하지는 않죠. 무슨 원체 화풍, 절파 화풍 처음 들어보는 거. 처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답으로 고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번,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런 건 연도를 꼭 외우셔야죠. 1881년,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이 되었다. 1880년, 1차는 김기수 1876년, 구식군인들 봉기 임오 군란 1882년, 조로통상조약 1884년. 따라서 순서는 나가다라가 되겠네요. 나가다라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기역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폭에 꽉찬 휴막하고 찬란 많은 주문모 이화. 주문모. 이거 바로 청의 신부죠. 천주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관련된 사건. 바로 순조 1년에 있었던 신유 박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1801년이 되겠습니다. 자, 천주교 박해와 관련돼서 신유 박해 이전에 기해 박 아니 기해 박해 아니라 이제 신해 통곡년이 있었던 신해 박해가 있었죠. 정조 때 1791년. 이게 바로 윤지충의 진산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죠. 모친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 그러니까는 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승훈이
영세를 바꿔왔죠. 1784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영세 최초의 세례. 그 다음에 요때 그 신유박해 때뭐 정약용 등 남인들이 크게 타락을 받게 됐죠. 남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남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성호학파가 되는데, 성호학파에서도 그두 갈래로 나눠져요. 정약용 등 이러한 천주교를 믿는 그러한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서학파라 가지고 동사강목으로 유명한 이제 안정복 등이, 신후담 안정복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바로 같은 남인이지만 왜 천주교 믿느냐, 이거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정약용 뭐 이가한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벽이라든지. 예. 그래서 바로 이게 정조 때 이제 주로 이제 그 남인 내에서 이제 요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이승훈의, 이것도 역시 예. 정조 때인 1785년에 저순되는 것으로 보고요. 진산 사건 1791년, 돌아온 거 1784년. 정답은 4번인데, 자, 상식적으로 볼때 주문문은, 요건 많이 아실 거예요. 신유박해 때 청해 신부예요. 입국한, 몰래 밀입국한 것인데, 아직 조선 교구가 성립이 못 되고 북경 교구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 교구가 결국 1831년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대건이 이제 신부, 마카오 가서 신부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순교하는 바로 병호박해가 있고, 그 전에 이제 1839년에 기해박해라는 게 있었죠. 예. 프랑스 신부 3명, 앙리, 샤스탕, 모방, 뭐이세 사람이 이제 순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후의 박해, 1866년, 바로 프랑스 선교사 9명, 베르노 주교 등 희생당하는 병인 박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조선 후기 의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의보건으로 유명한 허준은 전염병 치료 경험을 체계적으로 신찬 벽운방을 저술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친구 경험방,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것이죠. 이거는 허준과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같은 허씨인 허임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술한 것이죠. 이 이헌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마진과 관련돼서 그 치료법을 담은 마진기방이라는 것을 선조 때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정약용은 뭐 마가이통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황피수란 사람이 뭐 방약 한편 이런 걸 간행했다. 뭐 이런 거는 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기에 상소를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전께서는, 자전이라는 것은 왕의 모친을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죠. 궁중에 한낱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센 상소를 올렸네요. 그리고 전하께서는 어리셔 단지 선왕의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격한 언어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정왕후가 되겠죠. 예. 바로 명종의 모친인. 이거와 관련된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강직한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북인의 어떤 태도를 이루는 남명 조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퇴계 이황과 비슷한 시기에 그러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황이 그 경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의를 또한 강조를 했어요. 의. 그래서 이 조식의 문화 등들, 이 동인 중에서도 이 북인 계열이 의병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반란권이 세지면서 광해군 때 집권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경과 의를 근본하는 실천적 성리학풍, 그런 것이 바로 의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이원론적 이론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통기국,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율곡 이의가 되겠고요. 이 사람은 이제 서인의 어떤 뭐 학파의 그러한 태도를 이루는 것이고, 이의 제자들이 바로 김성일, 유성룡 등에게 영남학파 이쪽에 계승이 되고요. 제자들 대부분이 인조반정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그 서인이 돼요. 오히려 인조반정을 해서 북인정권은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 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는 것은 고려시대 비틀어진 두기인데 광종계 시작한 과거제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서. 자, 과거제도에 광종 때부터 승과라는 게 또 있었죠. 고려는 쌍기의 건이 중국기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문장을 짓는 재수럽, 경전 해석 가는데 명경업, 잡가에 등하는 작업 맞죠? 정답은 4번인데 재혼한 여자의 자손이나 서울은 응시할 수 없었다. 이거는 조선의 문과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